자, 3중으로 포위됐습니다, 이제. 자, 유비의 돌격. 나 돌격 뺐으니까 한번 써보고야지. 털미 내 인형님 어서 오세요. 자, 허참 공격합니다, 바로. 오, 8만 정도 있습니다. 오, 꽤 많네요. 자, 성문은 단 하나네요, 일단. 이번엔 보병 배치할게요. 앞에 돌기병 있네요. 네, 얘네들도 쓸만한 인재들이 다 모여있어요. 자, 앞엔 돌기병 일단 처리 먼저 하고. 자, 병력들 녹았죠? 조조의 궁수. 자, 유비는 성벽 넘어 준비하고. 야, 사거리 길죠, 노병. 아니야. 자, 뒤로 빠지고 상충한테 준 다음에 올라가! 아이고, 못 올라가네. 코인망 김스탄님 어서오세요. 올라가! 아이고, 자꾸 못 올라가네요. 오우씨, 병력이 조금 까였어요.
어, 딴 데 갔네요. 아, 쏘고 내려왔구나, 밑으로. 올라가자! 아이고. 자꾸 못 올라가네요. 자, 보면 제거하고. 자, 유비 자꾸 못 올라가네요. 올라가! 그렇지! 올라갔어요, 드디어. 드디어 올라왔어요. 자, 이제 성문 때리고. 자, 성벽에 있는 궁수 제거해주고. 자, 돌격 탑둔! 도망치네요. 돌격! 돌격이 사기 깎는 데는 아주 최고죠. 킥뱅님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 준비하자. 자, 왼쪽은 이제 유비가 이미 장악했어요, 이제. 자,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 자, 뚫고. 자, 돌격!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하우연이 장류한테 상대가 안되네요. 밀리네 그냥. 장류가 한 수 위네. 돌격은 말 그대로 힘싸움이잖아요. 자, 유비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간호도 들어가 볼까? 자, 돌격 밧둔. 투석으로 하우연 전멸시키고. 자, 내려와서 조조 뒤치기. 아, 조조 저 위에 있구나. 성벽 위에 있었어. 자, 이제 관으로 성문을 이제 까야 돼요. 자, 황충 또 위로 올라가자. 아이고, 저런. 일단 잠시 뒤로 빠지자. 호로가니 동탁군의 주중부대 습격받고 있다고? 빈틈을 노렸네 이것들이. 올라가! 아이고 참 못 올라가네. 잘 좀 해봐. 올라갔어요. 자, 조조부대 치고. 자, 조조부대 섬멸했고요. 유비 내려와서 보병 쳐야지. 어이구, 너 잘 올라왔다. 일로와. 맞으려고 알아서 올라오는구나. 어. 자, 성문 뚫었고요. 이제 자, 일제 끝. 자, 이제 동탁에 있는 성문을 빨리 가자. 지금 호로간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관우랑 일단 조은이 이용해가지고 저 성문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불 지르고.
자, 안개 끼면 화시가 안 통해요, 또. 아쉽게도. 오우. 관우한테 상대가 안 되네요. 1만 명이었는데, 관우를 때리니까는 중력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동탁이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때리다가 중력 더 까였죠. 때리면 더 아프단 말 있죠. 막으면 더 아파지는데, 때리면 더 아프란 말도 있어요. 자, 시가전이네, 이번에는. 와, 허창 못 버렸다, 이거지? 자, 허창성 시가전입니다. 아마 함정이 아마 곳곳에 파여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호표기로 바꾸고 그러니까 관우한테는 안 되네요. 어! 함정 빠지는 장류. 자, 하우연 전멸시키고. 자, 다음 조조. 아이고, 오, 함정 피했어요. 어우, 다행입니다. 맹덕이를 잡아라, 조맹덕이. 조조를 잡아라. 비켜라, 동타가. 어? 일기토? 허허, 저런. 아, 이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기톤데 이거. 어이구, 어이구. 야, 도망가자 그냥. 나 무서워. 도망가서. 안돼. 아! 오. 오, 도망가 제발. 우와, 다행이다. 와, 씨.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와, 도망갔어, 도망갔어. 와. 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겨우 도망갔어. 야, 돌겼으니까 막 일기토 흘리는구나. 와, 무섭다. 야, 진짜.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잡혀가지고. 와. 심장 떨렸다, 진짜로.
네, 이거 자동으로 돼요. 어제도 많이 걸리더라고, 독약 쓰니까. 네, 어제도 몇번 걸렸어요. 아, 힘들었네. 와, 순간 진짜 게임 하다가 진짜 소름 끼쳤네, 진짜 이거. 와, 이러다가 진짜 망한 건가? 와, 참. 너 죽여서 뭐 하냐? 답둔. 이제 허창으로 바꾸자. 허창 바꾸고, 지금, 자, 태수인명, 낙양. 낙양 태수. 그래, 장합이 네가 해라. 그리고 부임. 자, 우리 군에서 선별할게요. 우리 군에서 낙양, 에 허창 있는 애들을 선별해갖고 일단은 일일이 참전하려고 하는 친구들 다 보내버려야지. 자, 힘센 친구들 낙양을 일단 보내고 할 것이 놀고 있잖아. 그래, 장비도 보내버리자. 장비도 지금 놀고 있잖아. 자, 일단 9명이나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이거 막자, 주준이. 일단 저 주준이 막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뭐, 또 만났어? 누구야? 동탁이랑 조조? 오, 둘이 나왔네? 그래, 그렇게 나와야 해볼만 하지. 어제 일기톡 장비 진짜 구럭조로졌어. 일기톡 패를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는 무력이 높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임 삼국지 10이야. 일로 와, 이 조조, 이씨.
오오오 장난이 있네. 오 공성방귀까지 찼어. 대단하다 너. 일제 이번에 조절을 잡는다. 이번엔 조명덕을 잡아라. 어이구 병력 까는 거 봐라. 어우씨. 아, 또 도망갔네. 자, 참고 정나는 방어가 약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 약해. 대신 원거리 방어는 좀 강해요, 얘가. 안녕 동타. 오우 끝. 자 다음 호로간. 진짜 호로감 관문 위치 정말 애매해서 누구 말 따나 정말 의미가 없는 자리야 저건 진짜. 관문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자 남은 잔당을 빨리 처리하고 돌겨. 얘한텐 써도 돼. 주둔이 무력이 낮으니까. 사기를 그냥 팍 깎아버려야지. 형이 도적대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참 도적 진짜. 누가 좀 터보 좀 해라 도적. 후방에 사람 배치 좀 해야겠네. 차 없는 도시나니 어서오세요. 자 다들 사우나 지쳤을텐데 좀 쉬도록. 병력도 많이 상했죠. 자 지금 북평이 산적에 들끓고 있다는데 일단 태수를 임명을 하긴 해야겠다.
네, 치안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테스를 이제 임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관리 좀 하라고. 이제 다 임명했지? 야, 출진해가지고 여기 도적도 이렇게 많아, 이거. 도적이 들쿠쿠 있네? 아이고. 도적이 장난 아니야, 도적들이. 야, 도적도 어떻게 해봐라, 니네들, 어? 여기 또 어떻게 해봐, 도적들. 뭐하는겨, 어? 도적들 들쿠쿠 있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이거? 어? 사방에 다 도적이잖아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후방에서 도적들 들쿠쿠 있어. 오, 사마이네? 오, 사마이가 등장했어. 그래? 벌써? 오, 사마이. 사마이는 내가 진짜 가야 되나? 한해 있지. 와, 내가 진짜 간다. 사마이를 데려가야겠다. 걔가 도적 습격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도적에 들끓고 있어. 이런 제기랄. 그러게요, 제 갈량은 아니지만. 그래, 도적들 다 잡아버려. 싹 쓸어버려, 싹, 그냥. 구릉부르님, 어서오세요. 아, 설정하면 안 되는. 얻어 터지기 참 좋아요. 얘는 아 회복 배워야지. 머리 언제 길러니 어서 오세요. 와, 설마 진짜 설정하려고 그래 나랑? 아유, 세상에나. 어, 무서워. 야,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네, 이거. 사마이가, 이거. 어우, 반박이야. 쩌으씨. 야, 낼게 없어. 어우, 퍼펙트네,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마 중달.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야, 꼭그 주군을 그렇게 이겨야 돼? 아, 야, 지금, 아니, 사방에 도적이 들쿠쿠 있어. 어쨌든, 설정 한번 지고 나서 왔네요. 아, 이 형편없는 것들 꼬셔오라니까는 그냥 왔어. 곽가도 있네.
야, 뭐하냐 니네들, 어? 야, 저기 도자 끌고 있잖아, 양평 그거 잡아 빨리.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저거 산적. 아, 이 도적들 저거 씨. 이 천하의 이 어 유비 세력에 어 이 케민이 지배하는 세력에 도적이 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떻게 도적이 끌고 있어 후방에서 어떻게 된 게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것들 어? 누구 탓이여 이거 어? 와 통틀 없다 97이나 되니까 사마이를 전투에 투입을 시킬까? 이제? 통솔 되게 높다 진짜 한번 투입 한번 시켜보자 자 결제하자 이제 성벽 보수 엔잔디님 어서오세요 자, 길이 안 좋다고. 자, 다음. 치수공사. 자, 도적들 다 격파했습니다. 곽가면 직접 가보는 것도 괜찮냐고요? 내가 갈까, 직접? 곽가. 어디였어? 곽가 이미, 딴 데 들어갔나? 곽가가 안 보이네? 곽가가 사라졌어요. 실종됐어. 일단은 보자. 일단 회복을 좀 배워볼까요? 회복 갖고 있는 친구. 아, 너랑 안 친하구나. 아, 무력이 딸라서 또 못 배우네. 이런. 그래, 가서 네가 막아라. 어? 귀찮다. 어, 니네 알아서 해, 이젠. 이제는, 이제 위임 시켜놓고 알아서 하라 그래, 이제. 아, 귀찮아. 나는 좀 배워야겠다, 어? 나는 특기 좀 배워야겠어. 어, 각거 언제 들어왔냐? 가까 들어왔네. 회복을 좀 가르쳐다오. 솔레 성공. 아, 왜 이렇게 다 회복이 왜 이렇게 없어? 순우 형한테 배워야지. 네, 들어왔어요. 그래? 아, 순우 형,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응? 너는 이겨야지. 너를 못 이겨서야, 응? 어, 이거 봐라, 이거. 야, 씨. 패를 참 잘 내네, 이것들. 방어.
아이고, 아이고. 회복? 오, 야, 치사하게 회복 쓰냐? 이런. 오, 오! 아이고, 저런, 씨. 안 돼! 굴욕적이야! 아우, 저런. 아이, 수능경 딱 지다니. 아, 저런. 명성 내려갔어. 아 진짜 순이형한테 지면은 나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나 자살해야 되나 이거. 어 천하를 제패하기 전에 이거 목숨을 끊어야 돼? 순이형 따위한테 일기투를 지고 쪽팔리게. 아 진짜 자결 없냐? 자결 옵션 없냐? 자결하게? 아 이거 진짜 굴욕적이네 이거. 실제로 유비가 저렇게 졌으면은 진짜 자살하고 싶겠다 진짜. 치욕적이라서 진짜. 와 진짜 치욕적이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한테 졌으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겠어 저거. 어? 아 야 너 나랑 다시 붙어.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재도전. 아, 참 창피하게 이거. 오, 피했다. 오, 나이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이고. 이번에 이긴다. 우와, 끝. 아까 내가 봐준 거야, 이 녀석아. 아, 특히 배웠네요. 자, 다음 이제 결제 처리하자 이제. 아닌 것 같다고요? 자, 또 일처리 또 해야지. 보충할 거 없고. 자, 다음. 기술 개발 장인. 자, 다음. 무술가. 원군. 아, 싫어, 안 나가. 아, 네가 알아서 해. 다음. 나 지금 바빠. 아, 관평이가 성인 돼가지고. 자, 관평이 그럼 전선에 보내야지. 양평 쪽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후방 쪽에 반란이 일어났네, 이제. 오, 이번엔 관우가 이겼네? 자, 각지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거 문제 심각한데요, 이거. 자, 걔다가 태수하면 보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친구. 야, 니가 가, 어떻게 가? 가버려, 그냥. 사라져버려. 자, 다음.
불량 투자. 사기당했다고 저런 씨 물어내 씨. 그 다음 무술과 자, 이제는 뭐 공격을 해볼까? 이제 슬슬 이제 자, 이제 실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움직여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관도로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사마에 집어넣을거예요. 어변 성룡님 어서오세요. 사마이의 계략을 한번 써보자. 자, 혼자 있네요, 동탁. 어렵진 않겠네요. 어이구, 어이구, 저런, 저런. 천명 까였어, 일단. 자. 혼란! 왜 안 걸려? 아, 이제 혼란 왜 이렇게 안 걸려, 이거? 불 질러. 불도 못 지르냐, 이. 자, 3면으로 싸니까는, 오, 금방 다네, 근데. 진 금방 터지겠는데? 어이구, 불길 번졌어요. 아이고, 저런. 야, 이씨, 지력이 동탁보다 높은데 어떻게 동토 갈리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려, 아니, 지력 83인데. 헛배웠구나, 헛배웠어. 와씨 잡아 이제 혼란 걸렸으니까 끝. 아 건방 이제 동탁 같으니라고. 아 동토가 좀 컸네 진짜. 자 관도 그냥 바로 그냥 가자 그냥.
그래, 바로 하자, 진료로. 바로 들어가. 우와, 병력 많네? 오호. 8만이나 했네. 와우. 엄청난, 엄청난 대병인데. 자, 일단은 일단 보병으로 편성하고 자, 사막에도 지휘가 있으니까 넘기면서 공손전할 때는 궁수가 역할이 좀 크니까요. 자, 궁수 헌부대 전멸시키고 유비는 올라가야지. 아야. 자, 누구 나온 것 같은데? 어? 어우, 저런. 뭐야, 이거. 이... 감히 여기까지 왔어, 이 건방진게, 씨. 아, 이거 참, 이거. 사람 놀라게 하네, 이거. 오, 정난 있네. 눈높이 선생님, 성파주민님, 간장게장님, 어서오세요. 이제 올라가 볼까, 슬슬? 여기 있는지 모를걸? 자, 올라가자! 아이고, 저런. 야, 지금이 기회야, 어? 안개 낄 때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자! 으쌰! 자, 정난은 근접을 때리면은 잘 부서져요. 봤죠? 병력이 금방 깎여요. 원거리는 최고인데 붙으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올라가! 아이고, 또 못 올라가네요, 유비님이. 유비님께서 올라가지를 못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마이가 일단 성문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조조가 있기 때문에. 자, 혼란 걸릴까, 조조? 안 걸리네요. 자, 불 질렀어요, 성에. 아야, 아프다. 뒤로 좀 빠져야지. 올라와봐, 유비야. 그렇지, 잘했어. 자, 어머 해줘야죠. 아우, 형, 쳐야지. 진심 오랜만에 보네. 아, 그래요? 그럴 겁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한 거라서 재밌죠? 그래, 조조는 안 걸리겠다, 혼란은. 왜냐하면은 지력이 높아서
근데 지금 부상 입어가지고 이제 걸릴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자, 하우연 다시 내려갔네요. 자, 이제 유비가 이제 황충 이제 막아줘야죠. 실드처럼. 아이고,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난 더 고맙지. 그렇게 때려주면 난 고맙지. 응? 뭐 이렇게 불을 못 질러, 이거? 지력이 높으면서 불을 하나 못 지르냐, 이거를? 아이고, 참. 자, 유빈님 할 수 있죠? 답둔 따위는 이길 수 있지?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문 돌파하자. 야, 성문 금방 부서지네. 어이구, 내려가면 나이 고맙지. 투석 일제. 자, 성문 돌파 조조 도망치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일반 보병은 뭐 그냥 밀어볼 수 있죠. 호표기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자, 일단 아직 내려가지 말고 일단 지켜봅시다. 유비는 섣불리 내려가면 당하니까. 전투에서 어차피 뭐 보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궁수 막아준 역할만 해도 되니까. 자, 내려가서. 자, 혼란 걸렸죠. 자, 마무리하고.